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선별진료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려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네, 수치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서해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9만여 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당진 읍내동에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방송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번화가의 낮 시간대 유동인구도 많아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충남에서 8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401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1월 한 달간의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서산시 민주당 시도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충청권 사드 배출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산에도 대규모 공군 비행장이 있어 사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관련 기자회견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취재기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우석 기자, 당진시의회 주장은 뭔가요? 네, 당진시의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서해대교의 1일 평균 통행 차량은 9만여 대에 달하는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로 차량이 통제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삽교를 경유하는 국도 38호선을 제외하면 서해대교를 대체할 마땅한 도로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26중 추돌사고로 하루 동안 통행이 막혔고 지난 2015년에는 케이블 화재 사건으로 16일 동안 서해대교 통행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이처럼 반복되는 통행 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윤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속도로보다는 지금 국도 수준으로 속도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당진시에 접할 수 있는 그 물동량이라든가 경제적 효과가 많이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당진시가 더 발전하고 서해권이 발전하자면은 저희의 서해대교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복지 또 편리와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제2서해대교 건설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진시 의회의 이 국회 방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의회는 국회 방문 이후 애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제2서해대교 건설이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필요성을 알리고 연대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 당진시의회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헬로TV 뉴스는 당진에서 차량이 상가 의류매장으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충남방송 취재진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가는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사고 당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당진의 한 의류매장 CCTV 영상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후진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유리문이 산산조각나고 옷걸이가 부서지는 등
매장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은 충돌 직전 가까스로 차량을 피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A씨. A씨는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주차돼 있던 차와 1차로 충돌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이 인도의 턱을 넘어가 가게 유리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가게에서 사고를 목격한 매장 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차를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이제 뒤를 이렇게 후진을 했다가 이제 뭐를 잘못 밟았나가 학생들 밟은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우리 여성이 얘랑 둘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글쎄 어머머머 저 어떻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충남 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0명이 넘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 미숙이나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의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확진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8,400명으로 1월 전체 확진자 7,400여 명을 넘어선 건데요. 한편 충남에서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40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447명이 확진됐고 아산에서는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 127명, 논산에서는 118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4개 시군에서 3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밖에 도내 모든 시군에서 2자릿수 이상의 감염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백신 2차 접종률은 87.8%, 3차 접종률은 5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산시 민주당 시도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충청권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하면 충청권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다며 서산에도 대규모 공군 비행장이 있어 사드 배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충청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오미크론 대응책의 시행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기로 했지만 충청 12개 시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 자정 기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충청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전 12곳, 세종 3곳, 충남 18곳, 충북 21곳 등 총 54곳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인데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양성일 경우 PCR 검사가 이루어지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제 처방과 재택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기준 전국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403곳이 운영 중이지만 충남과 충북 12개 시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천안 9곳, 아산 3곳, 보령 2곳, 서산 2곳, 예산 1곳과 논산 1곳 순이며 홍성, 서천, 부여, 당진, 계룡, 금산, 청양, 태안, 공주 등 9개 지역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없습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18곳으로 조사됐는데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을 말합니다. 계룡, 금산, 청양, 태안, 공주 등 충남 5개 지역과 증평, 영동, 단양 등 충북 3개 지역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모두 없어 코로나 검사 진료를 지역 보건소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충남도가 2022년 악취 방지 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중소기업과 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충남도 김학중 환경허가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환경화 팀장 김학충입니다. 예. 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먼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해산업, 축산시설 등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악취민원을 보면 19년도 말 기준 1530여 건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는 47%가 증가한 2917건으로 악취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축산시설이 155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제조 601건,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등 757건입니다. 이러한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악취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 등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이 연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장, 배출시설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중소기업 중 악취 방지시설 증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거지역, 학교, 영유아 시설에 인접한 악취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총 13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14개 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억 1천만 원을 들여 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장 총 사업비는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의 70%인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장 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 사업을 모집 공고 중이며 모집된 사업장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필요성, 저감 효과 등을 종합 검토 평가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팀장님,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악취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그동안 사업을 미루었던 소규모 악취 사업장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도내에 많은 악취 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김학중 환경허가팀장이었습니다. 보령의 한 토종 땅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만 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참관인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관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